여기는 충령산입니다. 저는 요즘에 충무로에서 개달의 열매 충령에 푹 빠져있는 보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냥 이 충령 때문에 충령 가지고 뭔가 좀 해보시려고 하죠. 전전긍긍하시는데 제가 지식이 없어서 개달래가 뭔지, 달래는 아는데 개달래와 쥐달래의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개달래라고 해서 새순을 많이 뜯었는데 그게 과연 개달래인지 쥐달래인지 오늘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무의 단면이 속심이 하얀 솜털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요게 개달래입니다. 멀리서 봐도 잎이 허옇게 변하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잎이 허옇게 변하는 것이 개달래랍니다. 그러면 개달래가 잠자리 유충인가, 잠자리 알을 그 속에다가 잠자리 유충이 들어간 열매가 잠자리가 알을 낳은 그게 바로 충령이라는데 잠자리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벌레가 들어있는 열매가 충령이라는데 지금 이쪽 충령산 쪽에서는 충령이 아직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천 쪽에서는 한 몇 킬로를 따오셨는데 이 계곡 맑은 충령산에는 지금 개달의 열매도 잘 안 보이고 충령은 더더욱 없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올 봄에 따먹은 순은 개달의 순이 맞습니다. 있을만도 한데 없네. 이렇게 깊은 폭포 옆에 개달래는 있는데 점점 말로 비틀어지고 있고 열매가 노랗게 익어가는데 충령은 안 보입니다. 충령 대신에 시원한 계곡만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예뻐하는 충령산 계곡입니다.
시원합니다. 올라가면서 끝도 없이 폭포가 이어집니다. 충령산에서 충령은 못 찾았습니다. 워낙 맑은 계곡이라고 위로를 하겠습니다. 충령산엔 충령 없습니다. 아, 여기 색은 물색이 다릅니다.